알겠습니다. 저는 그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일초등학교 모임님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가지고요. 이 학부모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받은 교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아래에 작은 또 서브 주제가 소주제들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평생 공부의 빛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또 두 번째가 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세 번째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 너무 범위가 폭넓고 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초등 또 통합이에요? 네. 고학년 엄마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예, 그 초등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돕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월요일이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집안 치우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제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제가 이렇게 비교적 많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편인데,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앞자리부터 앉은 엄마들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 뒤에서부터 앉아가지고 막 학부모장 선생님이 막 앞으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막 포기하고 그냥 강의하고 이랬거든요. 그 처음부터 참 인상이 좋고요. 왠지 친근감이 들고, 하여튼 저는 뭐 자녀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요, 여기는 이상하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친근한 게, 여기 혹시 이 학교 그 이 주거지가 보성은하도 있어요? 네. 보성은하에서 오신 분 있어요? 몇 분 계시나요? 혹시 백일동 사시는 분? 그래요? 우리 형이 백일동 살거든요. 백일동 맞지? 백일동 209호인가? 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것까지 여기 사셨고 이래가지고, 저도 집이 바로 여기에요. 길 건너가면 롯데백화점 옆에 상인화성파크 드림이라고. 가깝죠? 네. 거의 이웃이에요, 이웃. 뭐 그런 저런 인연도 그렇지만, 또 우리 애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우리 조카들도 영남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 와서 뭐 잘하는 뭐 맞는 소리 잔소리 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봐. 또 어머니들이 이제 연수받아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막 선생님들 오셔서 막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키우러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럴 사실 자격이 없고요. 저는 우리 아이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 보여가지고, 뭐 그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서글퍼서 제가 애를 뺏었어요. 여보,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것만 해라 하면서 4살 때 제가 애를 뺏었어요. 그게 싫은데, 저 아이 키우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아파트 밀집지역 막 경쟁이 심한 엄마들은 4살 때 제가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 소리만 듣고도 막 박수치고 이랬어요. 그냥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키우시는가 봐요. 근데 이제 막상 큰 소리 치고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암담한 거예요. 큰 소리 쳤는데 와이프가 하는 거 보니까 아닌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이제 제 양육 경험이죠. 근데 저는 뭐 어릴 때 부모님부터 양육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벌써 오래됐죠.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엄마는 이제 그 전날 밤에 야간 공장에 야간 일하러 갔어요. 섬유공장 노동자였는데 또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삼형제가 단칸 셋방에서 같이 잠들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에 딸기가 나던 계절이었는데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옆에 죽어 있어요.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형, 초등학교 4학년 전 형은 이제 그 밥상 펴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는 지병이 있으셨죠. 그 당시에 폐렴이, 폐병이죠. 폐병. 요즘은 뭐 폐병에 약이 아주 잘 듣지만 옛날에는 이제 약이 잘 안 들어서 내성이 생겨서 이제 대구의료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가료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삼형제를 이제 먹여 살리고 키워야 하니까 우리가 양육이란 건 해본 경험이 뭐 받아본 경험이 없고요. 더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우리 삼형제는 뿔뿔 흩어져 친척 집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갔어요. 세 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해본 적이 없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긴 했는데. 그 제가 아이를 뺏어왔는데 막상 제가 경험이 있어야죠. 어떻게 뭐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키운 경험 이게 없고 그냥 이제 친척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내 제일 큰 서점 뛰어나가가지고 육아코너 갔어요. 육아코너 가가지고 그 이른바 육아서적들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거, 서울대자 들어간 거, 이런 거 다 해놨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제 생각에 그 당시에 막 닥치는 대로 하여튼 너무 막, 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제 공부에 한 맺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뭐 좀 정도는 덜 하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마음은 다 그렇죠. 내가 겪었던 그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를 도우려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저는 이제 병적으로 좀 심한 거죠. 근데 그 수백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뭔가 딱 하나 잡혔어요.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왕초보잖아요. 30대 초반에 뭐 지밖에 모르는 그런 아빠가. 수백 권 읽다 보니까 딱 하나 잡히는 게 그거였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 들어봤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쨌든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 심지어는 조선시대에도 그 사대부 집안에서 애들 열심히 가르치는 집에서는 동봉선수, 사자소학, 명심보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랬죠. 그 우리 4살 무렵에 이제 제가 그 사실을 하나 딱 알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 월배중 근무인데요. 월배중에서 이제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청넘으로 저 옛날 서부정류장 옆에 달성군청 있었죠. 달성군청 건너편에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을 딱 발견했어요. 지금이야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여도 있더라. 여도 전집 할인 매장 보고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 카드 붙여놓고 있죠. 근데 이제 원래 개념은 어린이 전문 서점 그런 게 아니고 잘 만들어진 그 어린이 책 다량본 그림책 이런 우수한 책들을 모아서 파는 이런 서점을 보고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옮겼게는 이제 와이프한테 끌려서 아이하고 제가 이제 그 어린이 서점 다니기 시작했죠. 이 송현동에 계속 망할 때까지 송현동에 있었어요. 호세호치라고. 혹시 들어오신 분 있어요? 아직 엄마도 어려서 없겠다. 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 전국에 한때는 80군데 정도 어린이 서점이 있었고요. 대구에도 서너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망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가보니까 정말 주옥같은 어린이 책들, 세계적인 그림책들 막 이런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갈 때마다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림책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그림책 한 권에 한 6천원 뭐 이 정도 했는데 요즘은 뭐 12,000원 막 이러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항상 한 보따리씩 그림책을 사서 돌아와서 아이한테 읽어주고요. 또 다 읽으면 다음 주에 가서 또 사고 이걸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횟수로 따지니까 한 십몇 년 됐어요. 10년이 넘었죠. 최소한. 근데 참 고맙게도 이제 이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보니까, 엄마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 제가 보내고요, 유치원 제가 보내고, 학교 갔다 말림장 제가 체크하고 이랬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했던 걸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 손바닥 안에 있어. 엄마들 보니까 이제 그 유치원 차 태워 보내고 나면 막 학기 초대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만세 부르면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밀린 도깨비나 보자 하면서 막, 아니면 못 자든 잠자작 하면서 막 이러시더니 며칠 지나니까 안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눈 맞추고 이제 삼삼오오 수다를 떨기 시작하더니 또 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고학년 친구 같은 언니 있잖아요. 한테 접근해가지고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뭐 묻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뭐 나중에 좀 있으니까 또 건너가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언니한테 관심이 없고 언니 집에 이제 어떤 전집이 있는지 우리 집에 없는 거 없는지 막 스캔 쫙 하고 온 집안이에요. 큰아이 책상 위에 학습지는 어떻게 놓였는지 막 수색 정찰하듯이 막 엄마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키우는 정보를 얻고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학부모 설명회 학교 공개 뭐 수업 이런 거 하면 이제 끝나면 엄마들 요 일대 길 건너가면 이제 뭐 커피숍 난리 나죠. 다 뭐 라라의 코스트인가 뭐 그거 가보니까 월서 엄마들 좋아하는 엄마들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밥 모임 한다 해서 막 거기서 정보라고 막 유통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데 저도 똑같이 노란 초원에 태워 보내고 이제 그죠 이랬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할래요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혹시 누가 그때 저한테 말을 걸었더라면 제가 아는 모든 자녀교육 정보를 막 아낌없이 무료로 막 또 저도 넉살이 좋게 잘 안 생겼잖아요. 까칠하게 생겼죠. 그래서 막 넉살 좋게 막 누님 우리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 서점을 이제 어디 서점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어디 서점 주인이 저를 계속 우리 가족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서점이 최대 단골이니까. 그런데 이제 인터넷 서점이 등장한 거죠. 인터파크, S24, 알라딘 뭐 이런 게 생기니까 동네 골목 서점이 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생기면서는 막 할인 공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은 도서정까지가 합의되어 있지만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동네 서점들 다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다니는 어린 서점도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어느 날 저보고 우리 서점은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 한번 해줄래요? 이렇게 하는 거라. 철기 중요성이 돼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 십몇 년 다니면서 도움이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요. 이른바 부모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고 뭐 이랬는데, 그 엄격결에 제가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12명인가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매주 하게 됐죠, 매주. 그걸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한 학기에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소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학원 안 보내고 영어를 네이티브로 만들었던 소위 잠수녀 아이들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이 가지고 한 학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영남고등 다니면서 수학 천재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이 가지고 또 한 학기 하고 또 체육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하고 이런 식으로 그 13년째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1년 동안은 어린이 서점, 송영동에 있는 어린이 서점에서 하다가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계속 그 강의를 하고 지금도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요즘은 이제 엄마들한테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 한 권씩 선택해서 제가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가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이제 수업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저거 학부모 역량강 연수에 좀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인가? 교육청 연락 와가지고 이제 저 연수 받고 이렇게 다니게 됐죠.
근데 엄마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입으로 이런 얘기 못합니다. 뭐, 어머니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체육기가 중요하다, 자녀가 있어서 다 알죠? 근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이게 달라요. 가계 지출비 가운데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이제 따져보면, 관념적으로 우리가 체육기가 참 중요하다, 이거 다 알지만, 실제로 사는 데서 이게 잘 안 되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혹시 제가, 강의 중에, 이런저런 뭐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어머니들이 저 인간 되게 잘난 척 하네, 이렇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뚜껑 자주 열리고요. 아이 키우다 보면 고질적인 병 하나씩 있죠? 충동조절 장애라고. 저는 중증 충동조절 장애. 이거는 정신과 봐도 약이 없어요. 저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발작하고 이래야지 이제 항우울제 치료하거나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건 주기적이지 않죠? 하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뚜껑이 안 열리고 이래요. 시어머니 전화 받은 날은 좀 뚜껑이 쉽게 열리고, 명절 뭐 직후에 또 쉽게 열리고 이러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때 뚜껑 열고 어떤 때 뚜껑 안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파트타임 사이클이라고 하죠. 풀타임 사이클 같은 늘 이제 신경안정제 드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뭐 학습지 하다가 오늘 뭐 미뤘다고 어느 날 뚜껑 열리지만 또 기분 좋은 날 뚜껑이 안 열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뚜껑 많이 열렸어요. 그거 미친놈 널뛰듯이, 특히 수학 공부시킬 때 그렇죠. 문제집 풀리던 거 막 오답 나오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아, 내가 좀 한 방에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면 참 좋은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터지는 거라. 내가 사실 설명 능력이 부족한 건데, 아이 눈높이를 우리가 못 내려가서 설명이 막 한 방에 딱 알아듣도록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우라통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아이한테 전가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답 나올 때마다 애 바로 옆에 있으면 발로 차고 머리 쥐박고. 근데 한번 쥐박고 발로 차다 보면요, 이게 에스컬레이트 된다? 감정이 고조되죠. 이제 조절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요. 그러면 풀리던 문제집 듣던 말아가 머리 톡 때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몇 장 째죠. 이제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다. 문제 좀 몇 장 째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죠. 그래야 애가 겁먹고 이제 내일부터라도 공부 잘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협박한 거죠, 협박. 가끔 순진한 애들은 진짜 엄마가 나를 포기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근데 이 증세는 두 시간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라. 병원에 갈 때도 멀쩡하거든. 저도 한 두 시간쯤 흐르면 항상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요.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했노 싶고, 막, 아한테 미안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뭔가 하면, 아까 쓰레기통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쳐박았던 거 다 다시 꺼내가지고, 펴고, 다리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문제집 원상 복구시키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상처받아서 저렇게 울면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애 생각이 나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 이건 아버지 부재 탓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정말 애가 무엇이라도 내가 돕고 싶은데, 이놈의 뇌가 사이코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애 자는데 또 뛰어가가지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애한테 애 손을 꼭 잡고, 아까 아빠가 미쳤나봐,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도 조금씩 인간 돼가고 있잖아, 그래서 진짜 많이 빌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니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요.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많은 엄마들이 뭐 소공부다에 좀 잡는다고 이런 바에 차라리 학원 보내자 하면서 학원 보내고 공부방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 저는 뭐 오늘 보고 다시 안 볼 거니까 제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하고 가요. 뭐 여기서 눈치 안 보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는 건 어쩌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엄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아예 눈높이로 내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맨날 미치는 늑대듯이 잡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우리가 나아요. 그럼 잘못했으면 빌면 되잖아.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일 또 그러면 되잖아. 애들도 내일 또 그럴 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성장.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뭐 요즘 어디 공익 광고 나오는데? 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저도 그 8세 때 아버지 돌아가신 사건 이후로 제 인생에 큰 트라우마가 생겼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 가면 저는 8세가 돼요. 8세. 뭐 들어봤죠.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미 이야기했고 우리 와이프도 요즘은 저보고 한 중학생 지금 성장했다고 이제 이렇게 인정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시간 동안 좀 어떤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다 생략하는 거예요. 맨날 작은 이야기만 하면 뭐 여러분도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러분들 겪었던 불안 또 무엇을 선택할 때 있어서 혼란스러움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잘 돼서 딱 결산해보면 허무하고 우라통 터지는 이런 경험 이런 거 저도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겨내고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까 이런 문제를 이제 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서점을 이제 자녀교육에서 제게 큰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인데 하나는 어린 서점을 우리 아이 4살 때 만난 거. 다른 하나는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뭐 아주 유명해서 알려져 있지만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오픈돼서 제가 우리 아이 초3 때부터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거기서 회원을 했어요. 지금은 뭐 글도 안 쓰고 활동도 안 하지만 그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땐 제가 글 많이 썼어요. 모의고사 칠 때마다 성적표 다 공개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뭐 아직 애기들 어리고 이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잠순의 전설적인 회원이에요. 제 입으로 차마 이런 이야기해서 참 알아줘야 뭐 겸손한 척 할 텐데. 우리 아이는 이제 그 이 사교육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이제 동네에서 자랐죠. 가난하기도 하고 또 저는 제가 처음 이제 금융을 통해서 이제 경대법대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대구시내 제일 그 큰 서점, 제일 서점 말고 그 다음 서점 본영당 서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사법시험 교재를 쫙 사줬어요. 막 울면서 이제 장하다 우리 아들 하면서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당시에 조국의 민주주의가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데 내 혼자 출시하겠다고 도서관에서 내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나 카드에서 제가 정치 외교학과 났잖아요. 그리고 운동권에 투신해가지고 맨날 화염병 던지고 이제 제 전공이 화염병 투척 뭐 벽돌 깨기 뭐 이런 거 그리고 국가법 위반으로 맨날 수배받고 뭐 도망다니고 이랬어요. 무슨 얘기가 될까 저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하여튼 참 고맙게도 그 사교육 인프라가 없는 가난지에서 자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인데 저는 이제 운동권 청년이니까 뭐 경제분배는 별로 능력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교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자랐고요. 남구 앞산 밑에서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나왔고요. 중학교도 앞산 밑에 있는 그 대명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드디어 영남고등학교. 이 이제 학창시절 보내면서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달 다녔어요. 그
하고 난다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가능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 굳다 이런 말이죠.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도 안 다녔어.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려서 없고 이제 그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의 어떤 부분을 잘 자라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죠? 엄마들이 불안감과 싸워 이기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 학습과 관련해서 왜 그 유치원 다닐 때 부모교육 같은 거 받아보면요. 몬테소리 교사가 그런 말 했어요. 한 인간이 전형적으로 자라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신체 영역의 발달, 행동 발달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지 영역의 발달. 인지 영역은 이제 지적인 영역, 학습과 관련된 영역의 발달을 말하고요. 또 하나 영역이 이제 정서적인 안정, 이거죠.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된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 보면 이제 요즘 젊은 엄마들 똑똑해가지고 생협 회원도 많이 하고, 유기농 먹거리 찾고, 또 GMO 조작식품 피하고, MSG 사용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챙기죠. 자, 그것과 함께, 인지 영역의 발달이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공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유전자 좋아야 돼.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개입 불가능한 영역이 됐잖아요. 다시 뭐 애 뱃속에 집어넣어 꺼낼 수도 없고, 남편 바꿀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결정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도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엉망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유전자의 그 범위 안에서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지능검사 같은 거 해봐도요. 컨디션에 따라서 뭐 폭이 굉장히 20, 30씩 폭이 달라져요. 100에서 13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후천적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자라도록 돕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 인지능력 발달을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학습 많이 다니죠. 그리고 뭐 주말 되면 요즘 엄마들 그 가족 단위 캠핑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체험학습 저보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훨씬 더 잘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나름 잠수내 안에서 체험학습 억수로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체험학습 경로나 갔던 식당이나 뭐 우리 아이가 같이 들어갔던 특수한 박물관이나 이런 걸 이제 쭉 글로 써서 리뷰하면 잠수에서 저한테 온 거죠. 10만원씩 주고 이랬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진짜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 가족이 갔던 식당, 우리 가족이 묵었던 뭐 여관 그대로 따라다니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SNS가 발달해서 요즘 엄마들이 훨씬 더 정보가 많고 저보다 더 잘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블로그나 뭐 카스 같은 데 많이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경험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 가지고 어리고 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의 한계도 있어요. 다 경험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것을 들었나? 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차선책인데 이 간접 경험은 독서가 대표되는 거죠. 좋은 어린이 책 읽기. 제가 늘 말하지만 그냥 책 읽기 또는 독서가 아니라 자 좋은 어린이 책 읽기. 항상 이렇게 따옴표를 좀 쳐요.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릴 텐데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가장 쉬운 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거든요. 수능 쳐보면 알겠지만요. 수능은 우리말로 쇠견머리 그 정확한 말로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금방 드러나는 종목이죠. 그래서 경험이 막 풍부할수록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달달달 외운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생각하는 힘이 이렇게 보는데 좋은 어린이 책을 읽다 보면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어휘력, 뭐 독해력 뭐 이런 건 당연히 자라는 거고요. 또 좋은 어린이 책은 창의성도 자라게 하고요.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거죠. 엄마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책 읽고 나면 쫓아가가지고 뭘 깨달았는데 주인공이 우회됐어.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하고 자꾸 묻죠.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뚜껑 자주 열리고 뭐 영어 단어 외우다 뚜껑 열리는데 책 때문에 또 뚜껑 열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요, 좋은 책을 아이들이 읽게 만들고 습관을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확인은 안 하는 게 좋다. 마치 애들이 책에 너무 좋은 책을 만나서 정말 그 재미에 몰입해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읽었어요. 딱 듣고는 아무 생각이 안 나. 여운만 남는 거죠. 여운. 감동이면 감동, 재미면 재미. 여운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엄마가 주인공 이름이 뭐야?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김새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작년에 태양의 후예 본방사수 해가지고 보고 본방 끝나가도 끝났어도 송중기 얼굴이 계속 얼거리죠. 근데 남편이 튀어나가지고 내가 송중기다 하면서 테레비 가로막고 딱 서면 갑자기 살인 충동입니다니까. 작년에 진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10시에 태양의 후예 본방사수를 하려고 엄마들은 9시부터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저녁 먹고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안방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테레아트 열정거리면 안 된대요. 저희는 마지막에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 10시부터 11시에 본방 끝나면 끝났다고 좋다 하면서 뛰어나오면 안 된대. 그것은 아직 송중기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잘못 얼쩡거리다가 경을 친다 하면서.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재밌는 책을 읽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즐겼어요. 그러고 나면 덮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마음이 따뜻하거나 아니면 짠하거나 뭐 감동적이거나 뭐 이래요. 그런 상태가 그냥 지속되면 되는데 거기 우리 가가지고 교훈이 뭐야 하고 뭐 앞으로 니 어떡할 건데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야 기사코 뭐 이거 완전히 뭐 김세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독후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냥 두는 게 좋아요. 이건 마치 그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시루 밑이 뚱뻥 뚫혀 있어요. 위에는 천으로 덮어놓고 위에서 물을 붓죠.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콩나물이 머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란다니까. 일견 보기에 콩나물이 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자, 원래 애들도 똑같은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걸 통해서 재미나 감동을 느끼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 아이 안에 뭐가 머금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해요. 저는 좋은 우리 책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한다. 여기에다 깊은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안 보내고 뭐 국어관련 학습지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 어떻게 다 드릴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콩나물이 자라듯이 좋은 책을 읽으면 그냥 자라요. 아이들이 우리가 손댈 필요 없어요. 손대다가 작품 조지는 수가 많아. 뭐 좀 또 더군다나 요즘은 또 엄마들이 뭐 물어보려고 하면 뭐 물어볼지 또 당황스럽죠. 엄마는 책도 안 읽어봤고 이러니까. 그러나 친절하게 또 전집 회사들이 막 뒤에다가 문제지 두 장 세 장 붙여가지고 주면 또 그것도 좋은 전집이라고 동네 교원 언니들이 와가지고 또 막 막 또 사가지고 집에 재놓고 그거 막 풀어라 하고 막. 이건 책이 아니에요. 그건 교재고 학습이지 그건 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인지영역이 좋은 책을 만나서 재미있게 읽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다 보면 저절로 자란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서적 안정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 보시다가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거기에 동일시 되죠. 동일시 주인공과 그 연속극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동일시 안 되면 재미없거든. 요즘은 뭐 김고은하고 동일시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책을 만나면 그 책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돼요. 그러면 이제 몰입해 들어가는 거죠. 자,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주인공이 갈등을 겪을 때 나도 갈등을 겪고 주인공이 감동을 받을 때 나도 감동을 받고 웃고 울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라고 불러요. 태양의 후예 보다가 뭐 송중기 파병 가고 막 이러면서 헤어지고 이러면 막 안타깝죠. 불안하고 막. 근데 뭐 어쩌다 어쩌다 오해를 풀고 다시 와서 막 안고 하면 내가 꼭 송중기 안는 것 같잖아. 자, 이러면서 기쁨과 뭘 같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이를 좋은 마음으로 키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맨날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혼도 내고, 질책도 하고, 너무 미안하죠.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마음이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는 바람에 정말 아이한테 간절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애는 작아가지고 학교 생활하면서 늘 큰 애들한테 좀 맞고 뭐 울고 들고 그랬어요. 그 잘 때 꿈을 꿀 때도 보면 막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 친구들한테 혼나고 있어. 가면 막 이렇게 그 잠꼬대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폰은 희한하게 내가 공부만 시키고 먹고 입히고 재우고는 지보고 하락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잡히더라 항상. 내일 출근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도 여기 뭐 대곡동에 뭐 고등학교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애를 제가 재워요 제가. 그래 불 꺼지고 문 닫고 나왔다가 한 제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혹시 땀이라도 흘리면 우리 애 비영에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땀이라도 닦아주려고 거저 수건 들고 들어가가지고 땀 닦아주고 들어가다 보면 꿈꾸고 막 악몽을 이렇게 꾸고 있어요. 그럼 진짜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돕고 싶다. 내 이 마음이 있다고. 내 깊은 곳에 이게 있지만 이상하게 현실 안에서 이게 잘 안 되죠. 했어? 안 했어? 왜 그랬어? 뭐 계속 우리 질책, 지시 확인, 그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 언어가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애들의 자존감은 낮아지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그림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 있어요. 최숙희 씨가 쓴 그림책인데. 이 그림책 보면 주인공 꼬마가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여요. 엄마가 이제 엄마 바쁘니까 니 혼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했어요. 그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자립심 강하게 스스로 목욕을 막 했어. 목욕을 하면 비누 거품 막 풀고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그래가지고 비누 거품 조절을 못해가지고 온 목욕탕을 비누 거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엄마가 아무 기대도 안 나와. 애는 막 재밌어가지고 안에 놀고. 그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애가 목욕탕을 완전히 개판 만들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엄마 또 뚜껑 열려가지고 막 지랄을 하고 막 혼내고 애 자존감은 툭 떨어지고요. 좀 있으니까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주네요. 웬일로? 아까 혼냈던 게 좀 미안한지 뭐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짜장면 너무 맛있잖아요.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막 흙집을 먹다 보니까 온 방바닥에 다 퍼지는 거 있잖아요. 지 얼굴에 떡칠을 하고 막 또 엄마 와가지고 지랄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자존감이 툭툭 떨어지고요. 또 좀 있으니까 심심하면 니 혼자 뭐 그림이라도 그리고 놀아 하면서 엄마는 자기 할 일 한다 하더라고. 그 심심하던 차에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근데 이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막 오늘따라 그림이 잘 그려지네? 근데 스케치북이 너무 작잖아. 그 옆에 벼룩박이 되고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또 뛰어와가지고 뭐 벽에 낙서했다고 지랄을 하면서 뭐 도배가 어떻고 하면서 막 뭐라 해가지고 애가 막 점점 작아졌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최승희 작가는 재밌게 아예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애가 작아진다고 표현했어. 그리고 너무 작아져서 애가 사라졌어 엄마 앞에서. 그래서 애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 잊어버렸다고 온 동네방네 뛰댕기면서 막 울고 불고 우리 애 못 봤어요 하고 막. 근데 애는 사실은 어디 간 게 아니고 너무 작아져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고 있었던 거야. 자다 보니까 엄마 막 울면서 돌아댕기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제서야 아까 우리 엄마가 막 혼을 많이 냈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기 내가 없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찾고 울고 하는 거 보니까 그제서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자 이런 그림책을 애가 읽다 보면요 뭐 어때요? 이 꼬마하고 지하고 동일시 되는 거야. 내하고 비슷하네. 맨날 혼나고 막 이런 거 내하고 똑같네 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애 마음을 풀어주면 좋은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엄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엄마가 미안하다 하면 저게 다음에 또 그럴 거야 뭐. 애하고 무슨 겨루기 하듯이 막. 자 이런데 이 주인공 엄마를 보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 때 지도 같이 울고 또 엄마하고 소통할 때 같이 소통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시스, 자기정화. 애들의 그 정신적 영역이, 정서적 영역이 상당히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다 듣고 나면 뭘 깨닫게 돼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는 내만 이렇게 아무도 몰라주는 형편과 체제에 몰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죠. 그럼 진짜 우울증 생기고 심한 경우에 막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래요. 내만 세상에서 내만 그렇구나. 아무도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면 위험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좋은 의지를 만나서 이렇게 뭘 깨닫게 돼요. 위로도 받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엄마도 저 책의 주인공 엄마처럼 나를 사실은 깊이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책 읽기가 아이들 정서적 영향을 굉장히 안정시켜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하고 책 읽지도 운 적이 참 많아요. 정말 감동적인 책들 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이가 정서적으로 저하고 교감한다니까? 아빠 왜 울어? 하면서 막 그렇게 슬퍼? 해놓고 막.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죽었기 때문에 저도 혹시 그 시기 안에 죽을까 항상 이제 애 곁을 먼저 떠난 상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확률적으로 훨씬 높고 그게. 근데 내가 없을 때 아이 혼자 남겨지면 아이가 어떻게 살까 싶어서 어릴 때 이제 아빠의 죽음에 관한 동화책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읽어줄 때마다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혼자 막 거의 울고 막 애는 아빠 왜 울어 하고 막. 근데 아이는 그걸 좋아하는 거라. 평소에 미친놈 널뛰듯이 맨날 지버럭하고 이러던 아빠가 자기한테 책 읽어주면서 우니까 뭐 다른 느낌을 받겠죠. 함께 온 책도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 일어난 그 어떤 가난한 꼬마 이야기, 내 짝꿍 체형대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런 책 읽다 보면 저같이 이제 어린 시절 불우하게 보낸 경우에는 제가 위로를 봐요. 제가 막 울죠. 가면 우리 애도 막 감동받아서 같이 울어요. 가면 설거지 하다 옆에 내가 뛰어와가지고 보고 남편하고 애가 울고 있거든. 그거 보고 또 자기도 따라 울고 막 이렇게 가족 간 소통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좋은 어린 책 읽기가 정말 인지적 영역에서 이제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하고 사실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좋은 어린 책들이 대신해줘요.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요. 위로가 필요하거나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을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도 초보 아빠 때는 니는 100점 맞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개라도 틀리면 니는 뒤진다. 내가 늘 이런 마음으로 안 키웠어요. 스파르타식으로. 왜냐하면 서울법대를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서울법대 못 들어가서 판검사 못 됐다 이런 줄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늘 어릴 때부터 시험을 시켰어요. 맨날 혼나고 급기야 초등학교 저학년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제가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책 읽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학습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그림책으로 수업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이라고 해서 고학년들도 제가 그림책 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표현해보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신기해요. 이상하게 저를 만나면 그런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 내면에 있던 속상한 거 있잖아요. 이걸 끄집어낸다 이거다. 형과 동생에 관한 주제인 그림책 이런 거 하면 동생들 다 뭐라카는 줄 알아요. 형 다 죽었으면 좋겠다. 애들은 아직 죽었으면 좋겠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엄마들은 말 그대로 듣고 야 형제간인데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말만 표면적으로 따서 들으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연구소 주변 동네 가면 그 저는 한심초등 4학년짜리 애하고 교대부처 1학년짜리 자매가 있어요. 근데 교대부처 1학년짜리 자매가 이제 또 밑에 동생도 있어. 삼남매지 삼남매.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엄마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거라. 어느일 따라서 저하고 와서 이제 1학년짜리 책보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지 마음을 표현하는데 있잖아. 뭐랄까 내가 이제 어떤 그림책을 읽고 네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애들 1학년도 아직 글을 잘 못 쓰니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죠? 그 먼 교대부처가 집에서 좀 멀잖아요. 뭐 그렇게 먼 건 아니지만 엄마 차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자기는 가장 행복하대. 왜? 그때는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어떤 책을 만나고 어떤 모티브가 생기면 그 마음을 표현해요. 그럼 이제 상처가 안 돼. 왜? 여러분들도 어떤 스트레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누구를 만나서 되게 한 15분 좀 풀리죠. 물론 근원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도 안 되지만 대부분의 가벼운 일이 어려움들은 그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미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런 이제 마음을 트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엄마들이
학교 끝나고 애들 집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 밀집 지역 엄마들 보면 미리 아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과일 딱 깎아놓고 식탁 위에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더라고. 그냥 오면 엄마 과일 깎아서 먹고 손 빨리 씻고 할 일 하자 하면서 이제 하루 스케줄 돌리는 거죠. 애들이 숨 쉴 겨를이 없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온다는 게 이게 맨날 마냥 놀러만 갔다 온 것 같죠? 안 그래요? 힘센 놈한테 맞기도 하고요. 공부 잘하는 놈한테 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교도 당하고. 물론 재미도 있지만, 이 자기 되는 스트레스를 온몸에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오는 거죠. 가능하면 갔다 오면 엄마들이 아이들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눕혀놓고 별일 없었는지 묻고요. 잘 다녀와서 장하다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엄마 마음을 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책을 한 권 읽어주고, 좀 그렇게 여유를 좀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일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더라고. 언제부턴가 뭐 우리나라에 막 대유행하는 자기관리 아침형인간 이 책부터 시작해서 막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다이어리에 막 애들 스케줄 딱 짜서 그림 그려놓고 막 너무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들 아직 이제 뭐 직접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뭐 수능까지 칠려 많이 남았죠.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수능시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수능고사장 가면 국어시험을 치는데 8절지로 16쪽이나 16쪽 그 산더미 같은 지문이 있고 문제가 달랑 세 문제 달려있어요. 그 긴 지문을 읽고 허덕거리면서 겨우 세 문제 풀고 나면 페이지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옛날에 경북기흥고 교사하던 제 후배 하나가 수능 감독 갔다 오더니 그날 밤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형 큰일 났다 하면서. 왜? 그러니까 오늘 수능 국어감독 가보니까 30명 중에 끝까지 다 푼 놈 한 놈인가 두 놈밖에 없더래. 그렇다고 우리말로 된 시험에서 포기도 안 하고. 근데 다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막 쫙 찍는 거죠. 1번 또는 5번. 얘가 그때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싫어해요. 이 아빠 지금 어디 있더라? 나 그것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딱 책 한 권을 권했죠.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소개할 텐데. 그 아빠가 진짜 가서 바로 그 책을 사서 읽고 대오각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다니는 어린이서점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 아빠는 저녁 도시락을 싸가지고 퇴근하면 아이를 씻고 어린이서점에 와서 좋은 어린이 책을 몇 시간 읽고 몇 권 사서 집에 돌아오고 이러더라고. 수능 해보면 이제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 내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시간 내 풀고 사실 마킹하고 그 다음에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어야 저녁에 가서 가채점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이 잘 안 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읽기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돌아가 보면 고등학교 이미 들어갔어요. 입시해야 되죠. 책을 따르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린 시절을 다녔고 3학년 때 교고 잠깐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를 하느라고 책 읽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 지금 27인데 고등학생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책을 못 읽었어요. 그 언제 읽어야 돼요? 훨씬 더 어린 시절에 읽어야 되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수학 공부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애들 자기 공부 시간의 60%를 수학 공부를 하고 나머지 30%를 영어 공부하고 10%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사탐과 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따로 한다든지 읽기 공부를 따로 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심각한 일인데. 다시 중학교로 내려오면 중학교 때는 뭐 애들이 우리 말 안 듣죠. 엄마들이 아무리 뭐 날고기는 정보가 있어도 애가 말을 안 들어 문제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멋대로 뿌려놓은 씨가 사춘기 되면 다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행패를 부린 만큼 애들은 사춘기 때 일탈하는 거야. 빨리 재빨리 그때그때 용서를 빌고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게 열매로 다 드러난다니까 사춘기 되면. 사람은 흙과 같아서
내게 온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계속 들으면, 저는 비산동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비산동 슬럼가에서 막 전부 막 앞다구니 쓰면서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욕을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 욕이 네이티브. 겉으로는 교양있게 생겼죠. 근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이번 주말에도, 경기도 남양주에서 유튜브로 제 강의 들은 어떤 가족의 부부가 부부 클리닉을 하러 우리 연구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그거란 저의 교양 없음. 이거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뿌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어릴 때 이 열매가 안 맺도록 빨리빨리 가서 빌고 사과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이래야 돼요. 그거 안 한 채로 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그런 엄마들이 주로 저 찾아와요. 나중에 울면서 우리 아이 자퇴 하자케 욕하면서. 제 전공이 자퇴 상담이죠. 하도 자퇴. 그리고 뭐 중학교 때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책은 안 읽지, 책이 중요한 건 알지, 습관은 안 잡혀 있지 이러면 어떡해요? 할 수 없이 뭐 어디 유명한 저 뭐 뭐 뒷골목 이런 데 가면 오피스텔에서 국어 논술 전문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데 보내고 그러면 뭐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읽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또 초등 고학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읽기에 도움이 되는 이런 학습지 하는 거죠. 한우리 독서 논술, 뭐 주니어 플라톤, 그것도 또 선택하라 하면 어느 거 해야 될지 머리 빡 터지고요. 어느 게 도전인지 몰라가지고 진짜 어려워요. 저학년 때는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이상하잖아요. 들고 있는 거 지금 만화밖에 없고, 책 좀 좋아하는 놈은 그래도 Y 들고 있고, 아니면 조잡한 학습 만화 들고 있고, 뭐, 책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비극이죠, 비극. 그리고 또 불안은 하니까 학습지는 하고. 책은 안 읽지, 뭐, 왜 공부는 좀 도움이 돼야 되겠지 싶어가지고 전부 뭐, 이상한 거, 뭐, 눈높이 국어 뭐. 미리 말하지만, 초등학교 때 학습지 하는 건요, 또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몰라서, 너무 몰라서, 미안해요, 무시해서. 저는 고수니까, 오늘 제대로 조언하고 가려고, 이제. 뭐, 끊든지 말든지 여러분 선택이고요.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국이나 찌개를 끓였어요. 당장 입맛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MSG 태워야 되죠. 근데 가족의 건강을 위한다면 안 태워줘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국어 학습지나 뭐 이런 한자 학습지 이런 거 하죠. 자,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죠. 자, 문제집이나 학습지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공부해보면 좀 아는데. 내가 어떤 문제 틀렸잖아요?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려요. 실력이 향상되지 않은 채로 문제만 풀면. 하루 뒤에 풀면 알지, 기억나가지고. 근데 한참 지나서 다시 풀면 또 틀려요. 개념의 수정이 없이 계속 문제만 풀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이나 학습지를 하는 것은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것이지 문제 푸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간에 책 읽어야죠. 좋은 어린 책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고력, 이해력, 뭐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자라도록 해야 되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근데 당장 이번 기말 또는 이번 단원 평가에서 한 문제 더 맞으려고 뭐 빨간펜 전과목 학습지 하고 이런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당장 한 마리 잡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거.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아 그럼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다. 하루를 24시간 안 살고 48시간 살면 그래도 되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제한된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못 쓰는 거죠. 이건 상식이에요. 경제학의 기본이죠. 이걸 보고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돈만원을 가지고 내가 티셔츠 한 장 사면 점심을 먹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할 만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떤 곳에 사용하면 다른 곳에는 소홀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어린 시절에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게 좋다. 그럼 언제 문제 푸는 기술을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때. 이 아이 키우는 일은요, 이거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 같으면 80m하고 끝날 것 같으면 지금 전력을 다시 뛰어야 되고, 옆에 내보다 이겨야 되고, 어떤 아줌마 말에 따르면 동서애보단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긴 레이스라고 생각해봐요. 초반부터 일찍 이 오버페이스 하다 어떻게 돼요?
다 탈락, 포기, 이런 일 보이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59%가 수학 포기예요. 수학 포기자 59%. 이게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연산연습 많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수학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혹시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후년에 또 불러주시면 학원비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아, 진짜요? 우리 애는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해외 나간 적도 없고요. 물론 대학 가서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미리 말씀드릴까요? 신기하게도 책을 좋은 책을 자꾸 읽으니까 뭐가 자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새로 부임하신 그 당시 교육감 선생님이, 교육감님이 대구 광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력이다. 그래가지고 대구 광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각 학교 대표들이 한 명씩 다 뽑혀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였어. 190명. 지금은 뭐 240학교가 있지만 그때 190개 학교. 우리는 뭐 완전히 듣보잡 초등학교 다녔고요. 뭐 유명한 영재교육 사교육 이런 거 받은 적이 없고 그렇죠.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경북대학교 수학과 경제교육원 있잖아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언어 두 문제, 수리 두 문제, 사탐 두 문제, 과학 두 문제 이렇게 여덟 문제가 출제됐어요. 대구교대 교수들이. 그럼 우리 그거 갔다 오디면은 발표를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기다리 말아 했어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금 성과 안 날 거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진짜 발표가 났는데 우리가 5등 했어요. 거기서. 동메달 없어. 동메달. 금메달 1명,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 우리가 5등에 동메달 받았대요. 그때 2등 한 애가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였어요. 여기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국과학경제학교 갔다가 2년 만에 미국 아이비리그 갔죠. 아, 프린스턴 갔죠. 프린스턴. 그런 애도 나와서 2등 했대요. 좋은 의식을 있다 보면 뭔가 자꾸 잘한다니까. 선생님은 학습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 문제 푸는 스킬은 언제 배우는가 하면요. 고등학교 가면 1년에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 치죠. 모의고사 쳐요.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사설 모의고사 4번, 8번 쳐요. 1년 내에 모의고사 치고요. 고등학교 가면 또 애들이 입시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하게 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치거나 틀린 문제 다 노트에 뺏기게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반 이상 틀리면요. 1년 내에 문제 뺏기다 시간 다 가. 선생님들 무섭게 막 영농고 넘기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선생님들. 요 네이버 검색해봐. 일목삼수라고. 목자들한 선생님 한 명하고 숫자들한 선생님 세 명이 악랄하다고 영농고 넘기고 소문나 있어요. 애들 잡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틀리면 다 뺏겨야 돼요. 우리 애는 몇 개 안 틀려가지고 하루 저녁이면 다 뺏겼어. 그리고 그걸 계속 문제풀이 하죠. 선생님들이 보충수업 뭐 이런 때 문제 해설 이거 다 해요. 그때 문제푸는 스킬 배우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의 성적 특성, 여성들의 성적 특성이 그죠. 미시적인데 강하다. 콩나물 깎는데 강한 거예요. 그렇죠? 미시적인데 강해요. 근데 아빠들은 어때요? 조직생활하고 직장생활 주로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데 강해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이런 안목이 아빠들한테 있죠. 그래서 아빠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됐다 그만해라 하죠. 지 물고 지가 다 갖고 퇴근한다 하면서 좀 한편 무책임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너무 지금 오늘 단어 30개 못 외워가 내일 학원 가서 또 이런 생각하거든요. 길게 봐야 돼요. 자녀 교육도 길게. 엄마들이 이거 잘 안 되니까 제가 조언하는 거죠. 길게 보고 어린 시절에는 어떤 힘을 기르는 것이다. 마라톤으로 치더라도요. 전력 질주하는 마라톤어들은 언제 시작하는 줄 알아요? 35km 지점부터. 처음부터 뛰는 놈들은 다 중도 탈락이지 뭐. 그리고 꼭 옆동이나 옆나인 가면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어. 마라톤에서도 상대 나라의 우승 후보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대부분 10km에서 15km 지점쯤 되면 페이스메이커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요. 케냐의 우승 후보들 교란시키려고. 그거 딸려 나가면 이제 페이스를 오버하는 거지. 근데 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치고 나가는 사람을 안 따라 나가요. 그 TV에 마라톤 중계 보면 항상 2위 그룹에서 우승 후보들이 모여있어요. 치고 나가는 애들은 15km, 20km 지점부터 화면에서 사라지죠. 꼭 우리 옆 라인에 보면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오만상 시켜가지고 있잖아. 내 불안하게 만들고 막.
그럼 내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페이스 잃는 거라. 그래가지고 많은 엄마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딸내미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내가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거 뭐야? 페이스 오버했다는 뜻이에요. 서서히 조금씩 뭐 이래야 되는데 막 무슨 지금 뭐 연산하는 게 뭐 인생이 다 안 줄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수능 칠 때 되면 정답은 전부 마이너스 1, 2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연산 연습하다가 수학 다 재미없어가지고 뭐 깽판 만들고 그래. 시간만 많으면 뭐 수학 이야기도 하고 싶구만. 유학기 때 또 엄마들이 책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다 집집마다 이래 만들어 놨죠.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치고는 뭐 몇천만 원 들었지만 애들 진짜 책 좋아하는 애들은 그래도 여기서도 좀 읽긴 해요. 그 엄마들도 막 좋아가지고 하고 막. 근데 대부분의 책은 그냥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나 이제 학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 나가지고 애 쳐다보다 저거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저거 쳐다보다 나중에 뚜껑 열리는 거야. 니는 왜 그래 책을 안 읽놓고 하고 막 엄마가 아빠 몰래 적금 깨가지고 저거 그리고 동네마다 활약하는 아까 말한 교원 언니들 때문에 여기도 교원 언니들 분명히 있을 거야. 교원 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뭐 4대 메이저 뭐 브랜드라 하더라고. 아이고 그 밝은 엄마들은 저 책이 무슨 책인지 다 알대요. 조수 조까지는 뭐 조수 조까지는 뭐 이게 완전 전문가 수준 전문가 수준. 이거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괜히 열받는다니까 두고두고 안 읽고 본전 생각 나고 지금이라도 빨리 중고 날아갔다가 싸게 파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데마다 이야기하거든. 그 어떤 엄마들 정말 과감하게 다 처리하고 이제 내가 아이하고 직접 고른 정말 창의적이고 주옥 같은 책을 한 권 한 권 모으는 재미 이걸 알고 나면요. 물론 한꺼번에 빼면 안 되겠다. 인테리어가 안 되니까. 이제 대체하는 게 좋겠네. 대체 조금씩. 언니들한테 꼬셔켜가지고 어떤 회사 가서 교육 한번 받아봤죠. 다가오면 저렇게 협박한다니까. 영시부터 이제까지 자연관찰 뭐. 왜 무슨 천재 만들러 가나. 아니 뭐 5세에서 6세 사이에는 뭐 역사 경제 아이고 씨 지가 수능치나 뭐 6살짜리 애들이 무슨 수능쳐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의 책은 지식책이에요. 지식중심의 책. 물론 창작동화 가끔 있지만 엊그저도 내가 누군 어떤 학교에서 누가 질문하는데 열받아 죽을 뻔했네. 자기가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책을 읽는데 뭐 읽는다 하더라. 뭐 딸따녀가 삼총사 몬테스트 크리스토벳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봐. 아이고 내가 허패들이 봐요. 그게 어디 어린이 책이냐고. 청소년용 책이지. 청소년용 책 최소한 그걸 이제 다이제스트 하는 거예요. 세계 명작 전집이라고 유아기 때 나오는 책들은 그러니까 책의 맛을 다 제거하고요. 스토리만 앙상하게 남겨가지고 그걸 세계 명작 전집이라고 내요. 오마들이 그것도 막 재밌다고 읽어. 지식중심 책 읽기보다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책 좋아한다 캐서 하면서 막 이런 책 읽기는 얼마 못 가요. 제대로 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루는 책 이런 걸 만나야 되는데 연속국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자기 이야기 같아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 해봐 시청률 안 오른다니까. 또 뭐 위인전집 계속 5세부터 읽으라 하고 막 이랬죠. 요즘은 그래도 조금 우리 사회가 좀 진보해가지고 요즘은 위인전집이라고 잘 하지 않고요. 이제는 장르의 이름도 인물 이야기라고 바뀌죠. 그 옛날에는 위인전집 하면 전부 영웅이에요, 영웅. 전쟁 영웅. 아니면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 뭐. 그거 읽고 뭐 우리가 세종대왕처럼 우리 되라고 막. 에디슨 읽고 에디슨처럼 진득하게 공부하라고. 이 전부 우리 욕심이죠, 우리 욕심. 자칫하면요, 이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니까.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하면서 뭐. 근데 우리 뭣도 모르고 막 영웅에 가서 뭐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이런 거 막 읽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몰라. 그런 거 읽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요즘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물 이야기로 장르 제목도 바꾸고 인물도 그런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살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이제 읽혀주고 있어.
이런 거 언제 읽어야 돼요? 나중에 청소년 되면 자기 이제 장래에 대한 고민, 목표, 뭐 진로 이런 게 고민될 때 그런 거 읽어야지 제대로 읽히고 도움이 되지. 무슨 5살짜리가 뭐 인물 이야기 읽고 지라 자기 아버지의 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애들이. 한번 해봐요. 내 아빠 어릴 때 옛날 이야기 하라고 하면 지겹다 하고 똑 하나 하고 뭐. 저는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애하고 여름방학 때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했어요. 아빠 인생 체험하기. 니는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포세라케 지금 크고 있는데 아빠는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나 하면서 아빠가 이사 다닐 때 비산동 슬럼가를 한번 탐방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잘 만들었죠. 이게 성공하면 내 상업화 시킬라 했는데 우리 애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찌라하는 거라 이 더운데 이게 무슨 짓이고 하면서 내가 아빠의 인생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뭐. 나 하도 찌라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때치웠잖아요. 출발하다가 애는 자기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어요. 조금 크면 이제 주로 지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관심이 있어. 아빠가 경제 업데이트 갈 때 미달 돼서 들어갔다 한다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실제 전두환 장군의 은혜로 전두환 장군이 막 입시 정책을 희한하게 막 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통성 없는 정권이 됐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대학 가야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죠?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입시 정책을 바꾼 거라. 우리 들어갈 때 졸업 정원제라고 했어. 정원은 100명이라면 뽑을 때는 130명 뽑는 거라. 그래서 공부 안 하면 30명은 졸업을 못 해. 그냥 학교 다니면서 대모하지 말란 말이지. 이 졸업 정원제를 한다고 이제 하고 그 전에 11월 달부터 9시 뉴스 매일 이야기, 매일.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세뇌당했어. 막상 그때는 우리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를 치고 나서 대학교 원서를 낼 때가 되니까 졸업 못할까봐 전부 안정하향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지원했는데 40명을 뽑는데 52명을 선발하는 거라. 정원은 40명인데 9시에 문을 닫아요. 면접고사장 제가 딱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문 딱 닫고 들어가니까 군복 물들인 옷 입고 있던 어떤 애가 양아치에서 생긴 애가 하나가 쪽 입구에 서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 49위 카더라고. 그리고 문이 덜컹 닫혔어요. 52명 뽑는데 49명이 온 거라. 걔도 불안했겠지. 그러니까 숫자 세하려고 있었던 거야. 그게요. 서울법대는 원래는 학력고사 310점이 서울법대 카트라인인데 180점이 합격했어요. 미달돼가지고. 농무대학 다 미달됐어. 저도 그때 서울법대를 냈어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내가 경대 내는 바람에. 근데 애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면요 애 너무 좋아해요. 아빠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 하면서 그냥 아빠가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들을 말하니까 애가 기가 살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빠가 고생하면서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는 아직스크게 장사를 했다 이런 말 하면요 우리 애는 이게 포시라봐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제가 우리가 잠수에서 유명한 아이니까 서울에서 막 수학과에 하려는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 접수받아가지고 우리 돈 좀 벌라고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아빠는 4학년 때 많이 스케이트 장사했다 하면서 걔도 먹히지도 않아요. 자, 진심중심이 책 읽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책의 맛을 몰라. 그 옛날에는 한 개인이 학력고사 시대 때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천재라고도 부르고. 근데 지금은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지금은 제공되는 지식을, 정보를 어떻게 잘 선별해내는가, 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잘, 엮어서 창의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내는가,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융합,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통섭, 뭐, 이렇게 말하고요. 좀 촌스러운 말로 하면 짜집기. 긍정적인 짜집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집 중심의 책 읽기는 저도 지식 많이 외우게 해. 재미는 하나도 없어. 책의 맛은 몰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올라오니까 책 읽기 습관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연구소를 문 열면서 제가 하던 이제 어린 선생님에서 하던 강의가 너무 아깝다고 전부 다 이제 연구소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주변에서 전부 이제 자기 아이 키우면서 샀던 어린 선생님이 샀던 좋은 책들 다 기증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우리가 몇만 권 기증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전집을 제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 15,000권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못 버린 전집이 있어요. 저를 좋아하는 제 강의들 엄마들이 이제 아깝다고 이 전집은 버리지 말래.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옹진에서는 비주얼백과 엄청 비싸대. 또 적는다 이걸.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옹진 비주얼백과 보면 굉장히 두껍고 길고 뭐 100만원 넘다 하더라고. 이건 너무 아깝다. 비싸니까 이거 중고나라 갖다 팔아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말래.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도 창작 동안은 버리지 말자 하면서 프리미어 테마도 원투는 괜찮다 하고 그 두 종류를 놔뒀어요. 그리고 약천권의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들 있죠. 그거하고 같이 딱 놔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도 이쪽 거 손을 안 대.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책을 딱 만나면요, 재밌는 책을 만나면 애들이 이거 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목격을 많이 했는데 어린 서점에서 정말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있잖아요. 그림책 같은 거 사면 애들이 자기 품에 안고 가 집에 갈 때.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구분이 된다니까. 이거 모르면 안 만나보면 모르죠.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며칠 전에 네이버 뉴스에 이태임 알아요? 이태임이 무슨 수영장 광고를 박한별 언니하고 같이 찍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통곡을 했대. 왜 했는지 알아요? 모르구나. 아니 자기도 연예인이잖아 이태임도. 근데 박한별 언니하고 수영장 광고를 찍었다니까? 수영장 광고 찍으면 뭐 입고 찍겠어요? 비키니 입고 찍었겠죠? 박한별 언니 몸매를 보니까 자기 몸매는 몸매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그랬대. 꼭 전집이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프레벨 테마 동화 이건 뭐 그 쓰레기 같은 전집보다 낫지. 근데 만약에 아이고 이거 미안한 말이네. 이 팀이 여기 나타난다면 올킬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몰라. 진짜 재밌는 어린 책을 만나면 나머지는 올킬 된다. 올킬. 이걸 몰라.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할 수 없이 불안은 하지. 책은 중요하지. 좋은 의식이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교육받고 막 꼬시케가 사고 또 젊은 엄마들은 요즘 푸르미닷컴 가가지고 막 거기서 또 세례도 받고. 우리나라 전집이 이렇게 유용하게 된 데 아주 큰 공헌을 한 분이 푸르미 아빠예요. 푸르미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하면서 그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푸르미하고 우리 애가 동갑이거든. 저걸 바로 사서 읽었잖아요. 얼마나 열받던지 이런 책 내가 써야 되는데 가면서. 근데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유명하니까 좀 깝시다. 유명한 사람 까여도 돼요. 공인이니까. 푸르미 아빠 푸르미 엄마는요 좋은 어린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래서 웅진 방판 아저씨가 추천한 대로 그냥 다 웅진 전집 사서 읽힌 거예요.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러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웅진 교원 같은 데 가서 부흥회 하듯이 목시해 가지고 막 책 읽기라 해요. 책 읽기의 중요성에 관해서 많이 홍보한 건 참 큰 공헌이지만 그러나 어떤 책이 좋은 어린 책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시장을 왜곡시켜놨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 설득하느라고 많은 말들을 했어요. 자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려면 책과 친구가 되려면 먼저 우리 부모의 인식이 필요하죠. 얼마나 내가 저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내 삶에서 그렇게 살고요. 아이들하고 도서관에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 워낙 좋아져서 꼭 책 안 사도 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집 바로 옆에도 달서 어린이 도서관 있고요. 학교 도서관도 요즘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공도서관도 있고 이러니까. 자, 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얼마나 책이 중요한지 이제 말해준 사례. 저는 우리 애를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서 법률가가 되라고 했다고 했죠. 옛날 어른들 다 뭐 판검사, 권력, 뭐 이과가 뭐 의사 뭐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저는 아이한테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2년 전이었어요. 우리 아이 25살 때 3학년,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일요일 날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그랬어. 그냥 말하면 되겠는데 아빠 하고 또 가만히 있다. 그럼 할 수 없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시험이 와야 돼. 시험 너무 하는 거야. 그럼 뭔 시험? 그러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애가 이제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 시험을 치러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치는. 우리나라 로스쿨이 정원이 2,000명이에요.
광역시도별로 한 개의 로스쿨이 있어요. 대구는 경북대학교 로스쿨, 경북은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런 식으로 2,000명이 이제 로스쿨 이제 이렇게 한 학기 모집 정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 80%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죠. 그러니까 해마다 2,000명을 뽑는 로스쿨 이제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애들이 보통 한 7, 8,000명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 시험을 치던 그 해에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근데 지가 치러 가보니까, 치러 갔다가 이제 1교시 끝나고 두 과목 치거든요. 언어 이해 35문제. 논리 추론 35문제. 두 과목 딱 쳐. 한 과목 딱 쳐보더니 이제 너무 쉽거든?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으로 캤죠. 아이고,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시험 쉽다 하는 놈 치고 70점 넘는 놈 잘 못 보거든. 여러분들 1, 2학년도 이제 3학년 돼가 이제 좀 이따 저 기말고사 한번 쳐봐요. 엄마 시험 시험하면 70점이라니까? 이건 아직 뭐 난이도도 뭔도 잘 모르는 이제. 근데 진짜 공부 잘하고 애살 있는 고학년들 보면 한 문제 틀릴까봐. 이게 아직 까리하다 하면서 막 시험 끝나면 책 찾아보고 이런 애 있어요. 요번에 보면 대부분 100점 아니면 96점.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태도죠. 시험 쉽다 하면 좋아하면 안 돼요. 실망하니까. 우리는 꼭 그 짝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얘가 한 달 후에 한국교육관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지 수험변을 쳐놓고 성적 뜬 걸 인증샷 딱. 아빠 봐라 하면서. 그때 7,500명 중에 우리 애가 한 120등 했어요. 논리 추론은 뭐 0.0 몇 퍼센트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35문제 중에 우리 애가 32문제가 맞았는데 0.0 몇 퍼센트예요. 그 언어 이해는 좀 변별력이 낮아서 좀 쉬웠어요. 거의 다 맞았는데 뭐 상위 2%가 3%가 이랬어요. 합산하니까 한 120등.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50명이에요. 연고대가 각각 120명의 로스쿨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성균관대 80명, 한양대 80명. 이게 이제 메이저 5대 로스쿨 정원이죠. 보통 경북대 로스쿨 정도 가려면요. 그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한 110점 정도 받아야 돼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점도 있고, 외부 성적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있지만, 이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제 시험이 로스쿨 입문시험인데, 110점 정도, 표준점수 110점 정도 받으면 가는데, 그 올해는 한 137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 간단한 시험에서 이 표준점수 20, 30점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초등 저학년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엄청난 점수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겠어요? 자, 올해는 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 다니면서 입시하느라고 책 하나도 못 읽었어요. 자, SK와의 경영학과 들어가서 서울에 가서 생활할 때는 군대 갔다 오고요. 외국에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오고요. 또 저학년 때는 이제 입시에서 해방됐으니까 홍대 가가지고 맨날 놀겠죠. 그러니까 커서 체인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카톡으로 그 성적표를 인증하면서 하는 말이, 그 전까지 우리 애는 항상 지가 잘나서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놈이라 아빠가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날은 처음으로 야, 내가 어릴 때 아빠 따라서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지가 지 입으로 시인했다니까. 왜냐하면 로스쿨 입문시험 이 두 과목은요, 교재가 없어. 교재가, 교과서가 없다니까. 언어 이해 논리 추론.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에 이르는 자기 인생에서 지적으로 가장 왕성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 법률가가 되는 학교 가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청년의 전 인생을 평가하는 거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부분에서,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과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마음이 전달되나 모르겠네. 어린 시절부터 좋은 어린 책 읽기를 통해서, 그죠? 꾸준하게 무엇을 향상시켜 가야 되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벼락치기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책 읽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엄마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깊은 인식이 필요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피아노 갔다가 한 시간 빌 때 태권도 가기 전에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 책 못 읽어요.
엄마들도 본방 사수할 때 뭐 10시부터 본방하는데 9시부터 긴장하고 예민하게 막. 체육기는요 게임하고 달라서 몰입해 들어가는데 워밍업 시간이 필요해요. 게임처럼 바로 들이대면 재미를 느끼는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뭐 이 거실에 탁자 펴놓고 책 꺼내와서 가족들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펴서 읽고 이런 식으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야 되지. 엄마는 연습곡 보면서 끼기거리고 공유 보고 있고 애 보고 책 읽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옛날에 그래서 잠순에서 유명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실을 서재화하는 운동. 장난 아니었어요. 전부 거실 다 이 책장 들여놓고요. 그리고 텔레비는 안방에 갖다 놓고 야구 아빠 꼭 보러 가면 안방에서 보라고 가다보고 거실에서는 아이들하고 보드게임하고 수학 장난감 갖고 놀고 책 읽고 이렇게 서재화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애만 그냥 맡겨놓고 책 읽으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제 강의 듣고 요즘 엄마들 학교 엄마들이 우리 카페에다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오늘 강의를 방금 듣고 엄마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추천했던 책을 사요. 아 빌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읽었더니 어떤 애가 막 펑펑펑 울더래. 엄마의 진심이 느껴진다 하면서 너무너무 요즘 젊은 엄마들 진짜 이게 반응이 빠르더라. 우리 카페한테 와서 읽어봐요. 진짜로 오늘 강의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엄마가 화났다 이 책을 읽어주면서 아직 엄마는 그 말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한 말을 엄마가 그대로 전했대 애한테. 그랬더니 애가 엄마 진심이 느껴진다 하면서 막 펑펑펑 울면서 안더래. 엄마 사랑해 하면서 이 엄마 하는 말이 나는 애한테 화 안 내고 잘 키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어린이 책을 준비하는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저학년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뭔가 하면 니는 이제 한글 아니까 책 읽어 이렇게 한다고.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들 알파벳 다 알고 있지만 책 못 읽잖아요. 영어책 책을 읽는다는 건요 그냥 한글 독해하는 게 아니고 행간에 숨은 뜻, 저자의 의도, 그 분위기, 배경 이런 걸 감안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능하면 읽어주고요. 목 아프니까 그림책 읽어줘. 그림책 사치하지 말고 글밥 많은 책 찾지 말고. 요즘 트렌드도 그래요. 엄마들 유튜브 좋아하죠. 옛날에는 주로 정보도 텍스트 글로 된 걸 많이 찾았죠. 요즘은 동영상 뭐 요즘 뭐 움짤 뭐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대로 점점 풀고 있어요. 애들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하면서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글밥 많은 책 안 찾아도 돼요. 자 짧은 그림책이지만 그림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굉장히 잘하게 하고. 저는 우리 연구소 고학년들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수업해요. 신기하다니까. 얼마든지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읽어줄 때도 그림책 읽으면 엄마들 목 덜 아프고 훨씬 더 소통하기 쉽고요. 또 아빠들의 도움도 좀 청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읽어주세요. 언제까지 읽어준가 하면 애가 딱 듣다가 지가 눈으로 읽는 게 엄마가 입으로 읽는 것보다 더 빠를 때 엄마가 읽어준 게 답답해 늘어 터져가지고 지가 뺏어가는 날이 와요. 엄마 내가 이제부터 읽을게 가면서. 자 그날이 그날이 진짜. 그 전까지는 계속 읽어주는 거죠. 책 읽어주기가 우리 아이의 책 읽기 능력을 좌우한다. 이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테이프 틀어놓더라. 그 집에 찾아가서 확 테이프 부숴보고 전집 사면 뭐 어릴 때 명작 전집 하면서 막 엄마 설거지할 동안 바쁘니까 애기한테 테이프 틀어주고. 제가 정읍에 전라북도 정읍에 양계장 큰 대형 양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양계장 가면요 24시간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놔요. 뭐 들으니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닭이 일생 동안 낳는 알의 개수가 정해져 있대. 그러니까 양계장 주인의 목표는 뭐예요? 닭 알 까는 거지.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간 불 켜놓고 음악 틀어가지고 닭이 흥분해가지고 계속 알 낳는 거라. 그리고 빨리 죽고 폐계되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거 명작 전집 테이프 틀어준 거 이거하고 비슷해요. 뭐 책 읽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계음 들려주고. 아이고 내 속천 불나가지고 진짜. 그게 아니고요.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전하는 거지 책 읽기는. 책은 매개고 수단이고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못하던 마음을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하는 거예요. 뭐 따뜻함이 흘러가야지, 따뜻함이. 기계음을 통해서 뭐가 흘러오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거 하니 차라리 패는 게 나아. 혼낼 때는 마음이라도 있다니까? 없어요. 혼낼 때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혼내고 뚜껑 내렸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살아보니까 애 혼낼 때가 내 진심을 가장 잘 이야기할 때예요. 혼내고 잡고 나면, 뚜껑 날라가 잡고 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럼 애 자는 데 가서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뺨을 비비면서 사랑한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하죠. 그게 우리 진심이라니까. 평소에는 이게 덮여있어. 연못에 가라앉아있어, 바닥에. 못해요. 일상일 때 갑자기 가가지고 뭐 세월호 침몰한 것도 아닌데 뛰어가가지고 막 안고 막 안 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온 대한민국 이전에 불행한 일이지만 세월호 침몰한 날 온 학부모들이 다 아이 오기 기다렸다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면 다 안고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평소에는 잘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잘 사용하면 아주 복이 돼요. 꼭 내가 미친듯 널뛰었다고 정신과 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아이 마음을 풀어주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해 두고, 예? 이게 아빠의 진심이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애 맨날 발로 차고 이랬는데도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싫어해요. 대구 토요일 아침 마당에 나갔잖아. 좋은 아빠라고 패널로 한 시간 동안 녹화했어요. 원래 우리하고 같이 나가게 됐는데 애가 나중에 쪽팔린다고 못 나가겠대. 그 앵커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아드님이 녹화방송 보실 테니까 한마디 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기는 없지만 정말 녹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유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아빠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하고요. 지금 우리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외국에서 취직해가지고 외국 나가 있어요. 너무 슬퍼요. 가까이서 못 보고. 스무 살 이후로 서울 가서 살면서 두 달에 한번 내려오면 뭐 1박하고 가고 2박하고 가고. 이젠 또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더 보기 어렵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애가 저한테 조언을 청하거나 격려를 바라는 카톡을 날리거나 하면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을 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옛날에 내가 모를 때는 네가 100점 맞으면 사랑하고 틀리면 혼냈지만 제가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아빠를 회복한 거예요, 진짜로. 그 세상에서, 그지? 우리만큼,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형제도 이게 잘 안 되거든? 우리 형이, 저하고 같이 똑같이 중학교 못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직업훈련을 다녔어요. 그 유명한 정수장학회에서 만든 정수직업훈련이라고 박정희와 유경수가 만든 국비직업훈련 올라가서 제가 목공의 기능사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가구 회사 취직해 있을 텐데 18살 땐가 대구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엄마한테서. 우리 엄마가 그때 이제 그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노안이 와가지고 더 이상 섬유공장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식당가 있죠. 김밥 만들어 팔고 약밥 팔고 이런 데 있어요. 우리 엄마 거기서 고용돼가지고 이제 주급 얼마씩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지원자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 지원자 갔어. 그리고 우리는 더 못 가게 됐죠.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다 못 보내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엄마가 막 서문시장에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고 그랬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형이 의대에 들어갔다. 저는 그 편지를 봤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삼형제를 다 못 가르치면 둘째를 가르쳤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편지 받는 날 바로 제 조각칼 있잖아요. 연장 다 쓰레기통에 쳐받고 대구 내려갔어요. 검정고시 공부하려고. 얼마나 열받던지. 형제간도 안 된다니까. 우리 형님 보성은 101동 살잖아요. 지금 뭐 80몇 평인가 없어. 평수 넣대. 그러니까 뭐 우리 조카들 뭐 전자제품 없는 게 없고 있잖아요. 형은 지금 10층짜리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흑수로 부자 됐어 지금. 차도 뭐 말하려고 또 열받네.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우리가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깊이 사랑할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라고요. 다 그런 거니까. 좀 속상해서 애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행복하게,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는지 모르니까 내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실패해서 혼도 내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정신과 가서 치료받으려고 막 또 막 상담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한테 가서 위로하고 미안하다 하고 엄마가 불안해서 그렇다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러면 애들도 이해한다니까. 그리고 엄마 진심이 느껴지면 애들이 감동받고 치유받고 울고.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저도 성장한 거죠.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고요. 그 성경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너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우리는 늘 나이 들어가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나이 들어간다고 너무 뭐 엄마들 뭐 40 바라보고 하면 막 절망하고 이렇게 하면 절망할 거 없어요. 그게 인생인데 뭐. 근데 나이만 들어가면 피부만 쭈글쭈글해지면 너무 속상하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면 돼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우리가 진짜 사람 돼가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한테 지금도 고마운 게, 우리 아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사람 됐겠어요? 내밖에 모르고 막. 지 제일 잘난 맛에 다 내가 낸데 하고 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 때문에 제가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아이한테 닥쳐오기도 하니까. 인생 큰 손에 못 치겠더라고. 시간만 많으면 뭐 다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혹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날 오히려 우리가 내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던 것을 그집 올려서 아이한테 표현하고요. 아빠는 어떤 경우, 엄마는 어떤 경우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녹화 테이프 떠났어요, 실제로. 근데 녹화 테이프 볼 것도 없어. 내가 매일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도 우리 일본에 가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 인생을 보호하신 분께서 네 인생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형편으로 말하면 우리 형이 훨씬 더 잘 살지만, 근데 행복하기로 말하면 형이나 내나 뭐 다를 바 없죠. 우리 형이 지금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아이한테도 그런 축복이 나가요. 일본에 가서 이제 먼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좋아서 갔지만 가보면 또 만만치 않거든.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담대하게 아빠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공중이라는 열소설가가 있어요. 아시죠? 여자가 그 사연이 많잖아? 남편 계속 바뀌었죠. 이혼을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고 뭐 애들이 다 배가 다르고 이래요. 공중이 어느 날 소설을 썼어요. 그 배다른 아이들 키우는 그 과정을 소설의 제목도 신기하지. 즐거운 우리 집 하면서. 근데 그 큰 아이한테 그 소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엄마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공정보다 못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이끌어내서 우리 아이한테 늘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애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제게 이제 도움을 받는 거라. 그죠?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을 만나면요. 이상해, 이 책이 내 마음처럼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전해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PPT 자료는 우리 카페 그대로 올려놨어요. 제가 PDF 파일로 바꿔서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리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도서관에서 뭐 책 추천하라 하면 또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시면 올려놨다니까 카페에.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이거는 네이버 가면 있고요. 이제 좋은 책을 어떻게 고르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검증한 책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이걸 고르면 돼요. 자, 베스트셀러 통계는 만화나 전집 안 잡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만화가 워낙 판을 치지만 그건 책도 아니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어린이책 시장에서 25%에서 30%는 지금도 만화가 출간되고요. 우리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지켜보니까 평정하는 만화가 늘 바뀌고 있어요. 우리 때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새먼 나라 이웃 나라였는데 좀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마법 천자문 지금 와서 Y가 얼마나 유행을 하는지 막 처음에는 좀 괜찮은 책 같지만은 만화지만 하도 많이 사보고 이러니까 이제는 막 아무 책이나 Y라는 제목 다 붙여가지고 수백 권인가 막 지금 Y라는 이름
애들 책 보러 가면 다 그거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의 책을 어릴 때부터 읽어주고 하는, 이렇게 책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다 그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 긴장해야 되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나오는 책들은 인터파크가 전산 이후로 잡힌 이제 통계로 베스트10인데, 자, 이런 베스트셀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출판사 또는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를 따라가면 되죠.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아까 1위가 강아지똥이었어요. 아, 그러면 강아지똥을 만든 출판사는 길버드린이거든요. 아, 길버드린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린이책으로는 파워랭킹이 한 4위 정도 하는, 3, 4위 정도 하는 중견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길버드린에서 내는 책도 애들이 다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학교 도서관에 가면요, 길버드린에서 낸 그림책 가운데 지훈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용돈 주세요, 싸워도 돼요, 뭐 이런 책들 있거든요. 애들 정말 좋아해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아, 길버드니 책을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강아지 똥을 만든 이, 그죠? 부르의 작가 권정쌤 책은 애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이 강아지 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림책으로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죠. 지금은 뭐 얼마 팔린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100만 부 팔린 지 한참 지났어요. 내용 하나하나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들이에요. 저는 금요일마다 지금 올해는 그 그림책을 한 권씩 정해가지고 제가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또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 건져올린 것, 제 경험 이런 것들을 엄마들하고 나누는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오전에. 자, 이 책들은 다 거기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이상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같은 그런 그림책들이에요. 그 권영수님은 안동에서 사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폐병을 앓으신 분인데, 그래서 평생을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뭐 불후의 명작들이 많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 세 권만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아, 권영수님 책들은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읽어줘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권선생님 잘 몰라도 또 요즘 백희는 잘 알더라. 최근 10년 동안 가장 핫하게 떠오른 그림책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이 구름빵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00만 부 이상 팔리고. 그 아빠를 이 그림책 안에 모티브로 이끌고 와서 아빠의 직장 뭐 이런 것까지 연계시키면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그림책이죠. 이분은 작업 방식이 독특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뭐, 이분이 뭐, 난 뉴욕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검색해보니까 뉴욕이 아니고, 어디? LA인가? 어디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닭종인가? 이런 공예를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책의 배경이나 주인공들을 전부 이 닭종의 공예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촬영하죠, 촬영.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독특한 작가인데, 뭐, 한 그림책을 두 권 내면 두 권 중에 한 권은 대히트를 하는 그런 책이죠. 지금 요 구름빵하고 장수탕 선녀님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책이고, 재미도 있고. 알사탕은 이제 원래 나온,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 알사탕을 가지고 엄마들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엄마들 많이 울어요. 또 이야기 못하겠네. 시간 내도 쫓기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우리 연구소 카페,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다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MP3도 올라가 있고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숙희 씨도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죠. 이분도 그림책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안타깝게도 두 해 전인가 표절시비 휘말렸어요. 일본 그림책을 뺏겼다는 게 들통나가지고 요즘은 신간 작업을 못하고 있던데. 뭐 족같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 뭐 많죠. 그 이제 엄마들 그림책 세계에 좀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알게 되겠는데, 자연스럽게 최강당 조언 이런 거 이제 그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그 어른들은 잘 볼 줄 모르는 아이들의 그 이 상상의 세계, 이런 것을 이제 이 존 보닝님이 잘 포착해서
그 아이들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유명한 그림책들이요. 지각대장 좀 봐도 종환이 학교 가면 항상 지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은 표면밖에 못 보니까 종환한테 왜 지각했는지 물으면 종환이 항상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라. 뭐 오는데 뭐 홍수가 났어요. 그럼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돌아오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담임 선생님은 우리 마을에 학교 오는 길에 개울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근데 아이들의 상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온갖 호기심 있는 것들이 있고.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동네 광장에서 내가 막 구슬치기 하고 논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그게 광장이 아니고 골목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애는 뭐 물이 조금만 튀어도 홍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상.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상상 때문에 그 학교 가는 길을 막 즐기고 이러다 보면 지각하고 지각하고. 근데 담임은 고리타분한 우리 같은 그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그런 관념을 가져서 쫀한테 매일 빡빡이 시키는 거야.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책 표지 닦는 게면요 안쪽 다 빡빡이에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랄하게 어른들을 풍자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 이 답답한 어른들. 알도도 그런 책이에요. 저 토끼 안 했죠, 토끼. 제가 이 아이의 내면의 친구예요. 아이들은 뭐 육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두려움도 있고 겁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괜찮아, 어? 괜찮을 거야,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용기를 내서 학교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아이의 영원한 친구 알도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짜 이 책 감동적인데. 어떤 해는요 대학교 논술 시험에 알도가 나왔어요. 이걸 제재로 주고 물론 다른 논제와 함께 주고 뭐 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가야 되죠. 몇 시고? 보통 몇 시까지 해요? 11시 반까지 하나? 40분 거의 40분이네. 이제 갑시다 그러면. 자, 이건 내가 올려놨다 했어요, 파일을. 또 순전히 찍는다, 거짓말 할까봐. 우리 카페 들어오기 싫다, 이 말이에요. 자, 진짜 시간이 없어, 가는데. 예? 예. 네? 네, 또 찍으려고, 그래도. 아니,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여기 차례대로 쫙 다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일부죠, 일부. 사실은, 우리 카페 오시면, 엑셀 파일도 있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발간된 단행본들을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다 읽어보고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하는 목록이 있거든요. 엑셀 파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 어린이도서연구회라고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든지. 거기서 엑셀 파일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도서관에 들어온 책도 다 그런 책이에요. 청학기 교과서에 실리는 그 원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도 있고 제 강의 파일도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라니까. 안 믿네. 자, 요 두 권만 소개하고 갈게요. 뭐 책 많지만 이거 그림책이에요. 사실은 소장해야 될 그림책이죠. 그 뭐 애가 크든지 뭐 어리든지 상관없이 지금까지 나온 세계적인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즈물은 해리포터죠. 해리포터가 8억 5천만 번 팔렸대. 2등이 뭔지 알아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그건 6억 얼마나 팔렸고. 이런 시리즈 말고 단행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고학년용으로는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있어요. 샬롯의 거미줄이 뭐 4천만 번 팔렸다는 거. 2등이 말괄량이 삐삐 있죠. 이런 식인데, 이거 좀 고학년용 책이죠. 자, 이 그림책은 이제 저학년이나 유아들용인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을 위한 책이에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하는 캐나다에서 나와서 2,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이런 건요, 진짜 사다 놓고, 저녁마다 애들한테 읽어줘도 속이 시원찮아요. 저는 저 책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 때 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울고 막 잠 못 자게 하고 이러죠. 그런데도 항상 애 재우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또 좀 지났어. 애가 너댓 살이 됐어. 깨고 쏟고 뭐 저지레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막 열받죠.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근데도 애 재울 때 되면 이 엄마가 항상 또 이 말이에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또 애가 자라서 사춘기가 됐어요. 머리 기르고 찌란하고 막 드럼친다 하고 막 난리를 쳐. 그래도 잘 때 되면 아이한테 가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나중에 애가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도 고향에 돌아오면 또 재우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엄마가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거꾸로 엄마를 이제 이 노파가 된 엄마를 안고 자기가 그 들은 대로 뿌려진 자기한테 뿌려진 대로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를 사랑해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꼬마가 자라서 애기 아빠가 됐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애기를 안고 그 창밖에는 별이 막 쫙 있어요. 엄마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얘가 하는 이 젊은 아빠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애기를 안고 아가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내용 참 단순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고 싶었던 그 말, 그렇지만 내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말, 이걸요 이상하게 끄집어 낸다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엄마 진심을 아이한테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저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정말 그 32살인 거 과부돼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키운다고 온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은혜를 입었죠. 근데 제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버이날 뭐 기껏해 용돈 좀 드리고 뭐 이런 수준, 그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막 회한에 잠기고, 그죠? 미안하고 막 죄송하고 이렇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안 그래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라. 이게 은혜를 갚는 길 같아요. 아,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군대 갈 때 진해 해군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듣던 이모들 이제 이웃이 돼가지고 제 강의를 몇 년씩 오래 들었던 엄마들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이웃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차로 8명이 갔어요. 해군 훈련소. 근데 우리 와이프도 안 울더라. 애 군대 가는데 인간대가 돌아오라 하면서 웃고 막 빠이빠이하고 막. 저만요 철저만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우는 사람 진짜 없던데.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군대 갈 때 딱 되니까 내 군대 갈 때 생각이 나는 거라. 제 군대 갈 때 너무 형편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 친구도 없지 학교도 못 다녀서 대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엄마하고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니까 제가 두 쪽에 다 말했어요. 절대로 대옥 나오지 마라. 제가 대구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대구역으로 이동해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를 가게 됐어요. 대구 시민운동장에 다 모여서 인원파악을 하고 시민운동장 걸어 나오는데 정문 앞에 웬 노파가 서서 손수건에서 계속 울면서 우리 대회를 따라오는 거라. 우는 말이었어. 내 사귀던까지 나는 안 나오라 하니까 진짜 안 나왔어. 우리 엄마가 대구역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쪽팔리 외적하노 하고 내 속으로 막 그 깊은 마음을 내 다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우리의 진해 해군 훈련소에 입소시키는 날 그날 그 엄마가 나를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가 막 뭐지? 밀물처럼 막 저기 밀려 들어와서 사실은 엄마 생각나서 그렇게 철저만 붙들고 울었거든요. 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얼마나 선봉장이 됐으니까 목소리가 없어서 거의 기계음 때문에 그래서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 같아. 살아남아야 되니까 앞다구니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그 깊은 속에는 정말 이 못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마음을 미루어서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애 키우다 보면 왜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내한테 했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철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한 것처럼 또 저도 우리 아이한테 같은 마음을 유전하는 거죠. 어머니는 지금도 돌아가신 지 15년 지났는데 보성산 살면서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노제도 지내고 우리 이랬는데 어머니 영정 들고 100일 동안 한 바퀴 돌고 그죠? 209호도 더 갔다 나오고 이랬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십몇 년,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인 어머니는 그 저를 떠나서 산소에 가 있지만 어머니 인생은 저 안에 살아있어요. 저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다시 살려내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살면요. 은혜를 다 갚게 돼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어버이나 같은데 용돈만 드릴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물론 행복해져야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마들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뭐 원망도 있고 삐진 것도 있고 뭐 옛날에 언니한테 더 챙겨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다 속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한량 없는 마음이 있다니까. 저는 진짜 내같이 이기적이니까 저 B형이거든요. B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이지라고 하죠.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같다. 들어봤어요? 정말 내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저는 B형. 근데 이상하게 아이를 향해서는 안 그렇다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내게 어떤 이런 깊은 마음이 있는지.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요. 지금도 뭐 어떤 사람도 뭐 애들 용돈교육 경제교육 해서인데요. 저는 내가 어릴 때 너무 짜치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서울에 가 있잖아요. 애들 아빠 뭐 용돈이 다 떨어져 20만 원만 보내줘 하면 나는 항상 두 배로 보내요. 내가 어릴 때 객지생활 해봐서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항상 자존감 낮고 불안하고 이랬거든요. 그 일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문가도 뭐 용돈 교육을 해야 되고 찌라를 너나 해락하고 전문가는 됐고 하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도 뭐 동화구연 하듯이 읽어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좀 틀려도 괜찮고요. 버벅거려도 괜찮은데 엄마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면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다 전달돼요. 그러면 애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공부 잘하게 돼요. 아주 쉬워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설거지 하거나 집안 청소하려고 해도 기분 좋을 때 잘 되죠. 남편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비자금 500만 원 주면서 처남 좀 도와주라 하고 이러면 정말 고맙잖아요. 그때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하잖아. 근데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맨날 내 몰래 시댁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열받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 상태가 좋으면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이상하게 뭘 해도 잘하게 된다니까. 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린이책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소통하도록 돕는 효자 노릇 하는 거죠. 시간이 다 없어서 제가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씩 강의하는 책들이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쫓겨서 서두르고 지금. 그런데 저는 심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 못할까봐 오면서 막 아주 독한 약 있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지어주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런데. 그 스테로이드 지금 먹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하고도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시간도 되고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다가 그죠? 뭐 잘하시겠지만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운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제 인생이 정말 전망적일 때 제가 제 스승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기도 했고 그러면서 점점 철이 들기도 하고 그죠? 지금 생각하니까 잠순에 또 호세호치 많은 엄마들 우리 연구소 문 열면서도 많은 엄마들이 자기 집에 있는 책들 다 내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만 권의 책을 기증해주고요. 또 뭐 컴퓨터 사주는 엄마 뭐 전부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와서 막 청소하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연구소 애들 보내면서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다니까. 제가 엄마들 막 혼내고요. 애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뭐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한 곳. 전 정말 큰 은혜를 입으면서 아이를 키웠고 또 많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제가 받은 도움을 그냥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교육청에서 하락했을 때 기꺼이 제가 하겠다고 한 거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거 어디고? 길가를 조금 내려가면 월서 조암을 지나서 그 도로 있죠, 중간도로. 라라코스트 있는 도로로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신월 있죠? 신월에서 쭉 내려가면 한샘 있어요. 그 한샘 초등학교 내거리. 거기 파리바게뜨 하나 있거든요. 그 파리바게뜨 2층에 있는 곳이 있어요. 가깝죠? 네. 하여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다운받아 보러 가니까 자꾸 찍고. 이거 언제 다 찍으라고. 자, 요 두 책은 엄마들 꼭 읽어봐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든지. 자, 어린이 책 읽기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좋은 책이에요. 자극적인 책인데 꼭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다음 카페 우리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이런저런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엄마들의 경험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다시 안 올 줄 알고 좀 못되게 말했는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내년에 또 올 수도 있겠네. 아니, 이 조합 같은 데서는 해마다 불러요. 월세도 제 두 번이나 그렇고. 그, 가급적이면 이제 엄마들 지겨우니까 작년에 왔던 분 부르지 말라고 하거든요, 엄마들. 근데 제 이야기 들어본 엄마들이 작년에 왔던 분 또 부르러 가더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조합에서는 작년에 제가 잠수님 공부법을 했으니까 원래는 꼭 수학 공부해 주세요 하면서 그 뭐 소감 정도 적더라고. 그 담임 그 학부 부장 선생님들이 그걸 다 입력해요. 해놨다가 내년에 또 전화 오더라고. 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제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비염약만 아니었으면 오늘 많이 울었을 것 같아. 엄마가 잘 들어주시니까 저도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느라고 책 속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 혹시 인연이 되어서 또 현실 안에서도 이렇게 만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